저는 요즘 지금의 대한민국이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운데 국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불신사회는 체질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기독신자와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국 이래 지금처럼 기독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을 먹게 되고 교회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도매금으로 핍박을 당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를 두고 마치 기독교의 그 발단 및 재확산에 대한 전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선동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포함한 지극히 일부 교회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이처럼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억울한 현실에 대해 기독신자와 교회는 스스로는 어떻게 대항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신 군주와 아비멜렉의 핍박으로 인해 고난 당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처럼 믿음직한 전능자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왜 불신자와 신자를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불신자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아내를 꾀하려다가 아내를 완전히 빼앗길 뻔했던 일을 일전에 애굽에서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한번 반복합니다.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하여튼 예쁜 아내를 둔 덕분에 그처럼 아브라함이 급정이 짓을 하여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못난 남편 대신 사라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에게 손도 못 대도록 겁을 팍 주셨던 것입니다. 잠자다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을 듣게 된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은 그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두말할 것 없이 불신자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무슨 벌을 받아야 할 만큼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굳고 주장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고백한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속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상식과 법으로만 판단한다면 죄가 있는 쪽은 오히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에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라고 그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난 짓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멀쩡한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야단치고 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은 사람이었고 아비멜렉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듯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바로 여기에 철저히 기초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눈앞에서 그는 어디까지나 의인이었을 뿐이고 반면에 아비멜렉은 제 아무리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지키고 살았다 해도 그의 의의나 선이란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적 근본적으로 말할 때 불신자는 결코 신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신자에게 자기네보다 양심이 모자란다고 덜 착하다고 자기네만큼 선하게 못 산다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자를 불신자의 고발로부터 아예 치유의 법권 지대 안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해적선 안에 살고 있는 해적들이 자기네끼리는 아무리 의리가 좋고 양심을 지키고 서로 선행까지 베풀어 주면서 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두고 그들을 의롭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판사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 어떤 양심적인 불신자, 그 어떤 착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자를 당신의 택하신 신자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옳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편은 어디까지나 유기되어서 끝까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이 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보신 자는 아무리 스스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지키고 산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사는 신자만 누릴 수 있는 칭의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총을 체험한 진짜 기독 신자라면 정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런 확신과 자부심을 늘 지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불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가운데 신자를 핍박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느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으므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가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하였소노라고 했습니다. 잠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한방 얻어맞은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당장 사태수습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큰 위험에 빠뜨릴 뻔했느냐라고 일단 추궁했습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라고 인간적 윤리적으로 따질 때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따졌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거짓말해서 시작된 일이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한 가지 변명했던 사실은 곧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자기가 겁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라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사회였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는 블레셋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라의 남편이라고 솔직하게 밝히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갈 위험이 충분히 있었으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던 시절인지라 아브라함도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아브라함의 잘못은 여전히 있습니다. 즉 명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을 하면서도 아직 사람을 두려워하는 연약함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즉 갈대와 우르를 떠나 여기저기 객지로 방랑하면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시작된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은 그럴 사이와 아비멜렉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비록 스스로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자랑했지만 아비멜렉의 인생과 그랄 사회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신 인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악한 사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죄악이요 결정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상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온갖 악독한 죄악이 가득 넘치고 있는 인생을 이미 살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만 하더라도 당시 이방 왕들이 흔히 했던 대로 자신의 하렘에 자기 입맛대로 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취하여 드리던 악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부신사회 때문에 그들의 합법적인 부부 사이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아비멜렉과 블레셋 민족의 불신앙이 아브라함의 삶에 핍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불신자 쪽에서 신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지 신자가 인류를 못살게 굴거나 교회가 사회를 억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중세 로마 카톨릭은 천년 동안이나 유럽 사유에 그런 종교적 압제자로 군림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도 천주교의 이단성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하지만 원래 참된 기독 신자와 교회는 결코 불신자에게 피해나 공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간 사회에 불의와 탐욕과 싸움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항상 불신자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당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을 선악간에 그 행한대로 보응하실 이 절대 주권자를 전혀 겁낼 줄 모르고 있으니 그런 불신 인생과 불신 사회에서 어떻게 바른 윤리, 참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불신자가 신자를 핍박했지 신자가 불신자를 핍박했다는 일이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립이 되려야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제 아무리 온전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자랑해도 그들이야말로 이 인간 세계에서 악의 온상이며 성도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자인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양심을 지킨다 해도 부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신자를 위협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최악의 죄를 이미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똑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세상에서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신자의 기도 덕분입니다. 14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한테서 겁을 벗고 나서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온갖 폼을 다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라고 이미 남편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오라비라고 한 것은 내 남편이 자기를 오라비라고 거짓말해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너그럽게 대접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고 강조한 건 역시 부끄러운 쪽은 너희들이지만 내가 다 무마하고 선처를 베풀어서 일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생색을 낼 대로 다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 쪽에서 아비멜렉에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아비멜렉이 스스로 옳은치 하면서 자기 쪽에서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진짜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 집안 전체에 퍼져 있던 불임증을 고치셨다는 뜻으로서 특히 한 왕가에서 후손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것을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가 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과 상식으로 볼 때는 아비멜렉 쪽이 옳은 쪽이었습니다. 자기 양심대로 한다고 했고 점잖게 행동했으며 자기 결백을 주장할 근거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그런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시면서도 절대로 그를 아브라함보다 우위에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에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신자와 불신자의 의존 관계였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4절과 15절에도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당신의 택자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가 신자를 박해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왕들, 즉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신자를 건드리려 하기만 하면 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먼저 꾸짖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신자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줄이 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죄악만 관영한 불신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나의 선지자만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선지자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너희 아비멜렉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게는 아브라함같이 취급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신자들이 너희 눈에는 뭐 어떻게 보인다 하더라도 너희 부신자들이야말로 이 신자들이 내게 기도해 주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와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의 목적 그 자체를 당장 상실하고 맙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구수사를 위해 섬기는 주역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한 본부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와 교회를 존속하게 하시기 위한 배경으로서 이 세상을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까지 피난을 가고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와 기도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결국 그 기도가 이 조국을 살려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소수의 기도하는 기도 신자와 참된 교회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남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마치 제스상을 만난 듯이 날뛰고 있는 종북 좌파들과 고정 간첩들 때문에 이미 공산화 되었어도 벌써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신자의 생존과 교회의 존속을 위해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자가 세상을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게 지켜주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면서 더욱 조국과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아브라함 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미 의롭다 인정함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자기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사람에게는 제 아무리 양심적인 부신자 천명만명이 달라붙어도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 간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된 신자 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고 교회가 저것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한마디만 들으면 금방 풀이 죽는 교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라면서도 부신자들이 제멋대로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마치 발람을 책망하던 당나귀 앞에 선 사람 모양 꼼짝 못하는 것은 정말 속도 없는 꼴인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자의 비난에 기죽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당 갈 사람이고 저쪽은 지옥 갈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이 못나서 기가 죽어야 합니까? 불신자는 신자를 향해 그네들의 입맛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욕이나 해대지만 그들에게는 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나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모든 면에서 우리 신자 쪽이 모든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불신자들 쪽에서 그들의 양심, 정의, 선행 따위를 내세워 한마디만 하면 마치 우리 쪽이 천하의 못난이요 최악의 위선자는 되는 것처럼 고개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아는 것은 신자도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인간이라는 점이며 그것은 우리 신자 쪽에서도 이미 잘 알고 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여전히 모르는 것은 우리 기독신자는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완전히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정말 잘하는 것은 지상교회 안에는 티들을 찾아내어 마구 부풀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벌써부터 세상과 성별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처럼 신자와 교회를 비난하고만 사는 본인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오직 지옥 영벌의 길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신자들이 허튼 비난 한마디에 끽소리 못하고 눌린다면 정말 배알도 없는 교인이며, 아니 무엇보다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명백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논리나 법도,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도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천당 구원을 보장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언약을 받고 믿고 간직하고 있는 신자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자 입변을 앞에서 주눅들거나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내 선지자니라. 혹 불신자의 기준에서 볼 때 무엇이 많이 모자라거나 잘못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오직 신자만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왕같은 백성이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만이 온 열방과 민족들 위에 있는 제사장 같은 나라임을 확신함으로써 항상 세상과 불신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기독 신자로서의 긍지를 당당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